어린이집에서 이제 퇴소하는데 선물 주셨어요. 오! 풀어볼까요? 언니 풀어볼까? 오유. 자. 빠밤빠밤 우와 우와 재밌는 개구리 선물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몬아. 네? 시몬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몬아. 놀고 있는 거 정신이 없고요. 이렇게 멋진 헬스 점퍼도 선물로 주셨답니다. 두고두고 잘 입힐 것 같아요. 그동안 어린이집 선생님들 덕분에 우니가 이만큼 컸어요. 이제는 여유가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가정예배도 들고 함께 좋은 시간을 또 보내면서 동생 열이랑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꽃무리들도요. 지그시 나무. 그리고 쫑그시도 웅이에 밥 다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그시 나와. 지기. 지그시 나오세요. 아빠. 지그시 나오세요. 어? 지그시? 어? 시몬이가 지그시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어? 시몬이가 지그시 안고 있는 누나 안고 있는 거야? 누나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누나 좋아? 시몬이? 누나가 최고지? 지그시? 자 아니, 네, 퇴근 풍경입니다. 이 쫑기시랑 이거, 이거 야 쫑기시 안녕, 찡기시도 안녕. 네, 저희가 퇴근 지금 샘플로 뽑은 제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친수님들. 콩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냥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가는 중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뒷자리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는 충무로 가서 저희 책 독립출간물을 샘플로 뽑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제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더 주문하려고 계획 중 있습니다. 이따 충무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찾으려고 태산인디고라도 충무로로 왔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강화문 교보문고에 와서 이렇게 사람 많고 총 많은 데는 딱 이인 것 같아요. 책도 보고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빵글씨가 딸기랑 빠방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 빠방이는 어딨어? 오토바이? 오,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이제 말을 제법 합니다. 우리 코끼리 어딨어? 거기. 여기. 빠봉. 빠봉. 떼떼. 떼도 있고. 빼고. 네. 코끼리.
띠띠뽀뽀. 띠띠뽀뽀. 빵구 씨는 기차 보면 띠띠뽀뽀 합니다. 띠띠뽀뽀. 여자. 나도 와봐, 옳지? 네, 언니는 강남감 섹션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집에 있지? 이건 어때? 엄마는 친환경이 좋은데? 우와! 우와! 이거, 이거, 근데. 다 갖고 싶어서? 누나, 이거 어때? 장난감? 응.